1번. 자, 다음 저역 통과 필터회로의 임계 주파수는 약몇 킬로헤르츠이냐? 단 R1 2 1 킬로, R2는 10K, C는 20 나노페럿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뭐요 문제는 자,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겠어요? 자, 딱 보니까 뭐가 있어? OPMF가 있고 RC에다가 OPMF가 있지. 그러면은 요 RC는 LPF란 말이야. LPF고 요 OPMF는 능동 역할을 해 준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겠지. 자, 여기서 자, 어떻게 돼? 여기 C 1, 뭐 예를 들어서 C가 같고 R이 어때? 같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이거는 E 하이 CR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2파이에다가 C 값은 얼마를 쓰겠어? 1 곱하기 10의 3승. 자, R 이게 이제 R 값이고 C 값은 20 곱하기 자 나누는 10의 마이너스 9승 1 이거죠? 그래서 답은 7.96 곱하기 10의 3승. 정답은 3번이 나온다. 맞아요? 요거는 이게 2단으로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단 있고 또한 단은 어떻게 돼 있어? 자, 필터만 한번 가만히 놓고 보자. 필터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 그래서 RCC 이게 LPF란 말이야. 뒤에는 뭐야? 뒤에는 능동 OPMF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차단 주파수, 임계 주파수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지. 오케이? 자, 2번. RC 결합 증폭기에서 구형파 전압을 입력시켜 다음과 같은 출력이 나온다면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은 자, 증폭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걸 넣더니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왔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이제 이런 문제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 하나만 보면은 요게 뭐죠? 이게 DC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게 DC. 그런데 이게 일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DC에서부터 저역 특성이 불량하다 이런 걸 바로 알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해 되겠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간단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3번.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특징 중 틀린 것은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맨 먼저 입력 저항 무한대, 출력 저항 0. 그렇지? 맞아요. 그 다음에 대역폭은 무한대. 그 다음에 CMRR 무한대. 그 다음에 전압 이득 무한대. 이런 거 있었지? 그 0은 뭐 했었니? 옵셋. 바이어스. 자, 옵셋, 바이어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이제 그런 시험 문제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이제 요거가 대역이고 입력장, 요거는 CMR 날, 요거는 전화비트. 이제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다이오드 직선 건파 회로에서 변조도 50%, 진폭 10루트 2볼트인 피변조파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부하저항이 나타나는 피변조파 신호 출력 전압은, 자, 어때요? 여기가 자, 여기는 이런 게 들어가 있겠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가 있겠어? 이런 건파회로가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여기의 효율이 얼마라고? 여기의 효율이 지금 효율은 0.8.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변조도라는 건 뭐죠? 변조도는 반송파, 그 다음에 어떤 신호파, 요거의 비계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신호파, 이걸 S라 그럴까? S.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 바로 요거에다가 MVC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자, 효율은 얼마? 0.8. 변조도 얼마? 0.5. 자, 요 VC는 뭐예요? 바로 실효치가 돼야 되니까 10V가 돼야 되겠지. 10루트 2는 무슨 치? 최대치잖아. 최대치. 어? 그렇지? 신호는 실효치로 해야 돼. 그래서 답은 4V. 정답은 4번. 간단간단하게 합니다. 5번. 두 입력단에 입력되는 신호의 절대값이 큰 극성에 따라 출력이 나타나며 부계한이 없는 무한이득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거. 그래서 얘가 크면은 얘가 크면은 여기는 뭐가 나와?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얘가 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뭐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이거? 비교기라 그러지? 정답은 1번이다.